남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에메랄드빛 산호섬 키리위나. 자연의 풍요로움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그곳은 바로 행복이 넘치는 엄마의 땅입니다. 지금까지도 문명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이 있습니다. 시족사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키리위나 섬입니다. 1800년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는 독일과 영국, 호주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오랜 침략 속에서도 키리위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을에 무슨 큰 행사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오늘 열릴 행사는 1년 중에서도 가장 큰 마을 축제라고 합니다. 모두 정성 들여 치장을 하는데요. 각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랍니다. 오늘은 한해 농사를 지은 야물 수확하는 날입니다. 구황작물인 야물은 키리위나 사람들에겐 주요 식량원이자 재산입니다. 풍년 기원 세리머니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 바구니를 손에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야물 가지러 밭으로 가는 길. 오늘 수확한 야물은 모두 마을의 족장 소유의 얌 창고에 저장될 것들입니다. 마치 고구마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얌입니다. 키리위나 사람들에게 얌은 주식이자 화폐를 대신하는 중요한 교환품이기도 합니다. 얌 is basically everything. Without yam, for a man you are nobody. Yam is your food. Yam is for your name and your group's name. Okay. So yam is both food, exchange item, and also your status. You want to get your name? Grow more yams. That's the culture of Kiriwan yam. 마을 사람들은 수확물의 3분의 1을 족장의 얌창고에 바칩니다. 특히 크기가 크고 품질이 좋은 얌을 골라 선물합니다. 마과에 속하는 얌은 기온이 높은 키리위나에선 쉽게 상하지 않는 유일한 저장 음식입니다.
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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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로 따위로 따위라고 까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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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의 얌 창고입니다. 창고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신의 수확물을 족장의 얌 창고에 파치는 걸까요? 족장의 얌 창고는 권력을 이용한 개인의 욕심이 아닌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 비상식량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족장의 얌창고가 마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유입니다. 족장 집 앞에 마을 중심의 국간이 공공 공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족장이 나름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족장이 가장 많이 거기다 기부를 하는 사람일 거고,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이 얌을 뭐 수확을 하겠지만 늙으면 노동을 전혀 못하는데 그 모험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을 때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지혜로움을 통해서 인류가 사실은 세상에 쭉 존속돼 온 거예요. 얌 축제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날의 음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준비하는데요. 누군가 고기와 얌을 준비했다면 또 누군가는 밥을 짓습니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키리위나 사람들에게 나눔은 몸에 밴 습관처럼 당연하고 익숙한 풍습입니다. 밤의 정막을 깨우는 청년들의 세레나데에 같은 마을 소녀들이 수줍게 미소를 짓습니다. 얌 축제가 열리는 날은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해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위나를 사랑의 섬이라 부르나 봅니다.
엉망이질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여인들입니다. 그녀가 여성들만을 모은 이유는 바로 콘돔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키위나 여인들은 성에 대해서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남편에 의해서가 아닌 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Normally we feel shy, the women, but because of our own health and our own well-being, we disregard the shameful things. We want to come forward to be the bosses of the family. 섬에서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클라바 씨는 이 섬에서 상당한 부를 가진 여성입니다. That's my village. My father used to live here. I'll show you the house where he was still alive and he lives here. 그녀는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는 자주 이곳에 옵니다. That used to be Dad's same house when he was still alive. 모클라바 씨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도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키리위나가 모계 사회이기 때문이죠. 집과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 얀밭을 보살피는 건 후손과 부족의 생존을 위한 투자입니다. It's hard work. Some areas you won't see so big, plenty of stones. Only a couple of little hills. Whereas here, especially in this area, you'll get see plenty of stones. And people don't give up, they do hard work. So this plenty of things is continuing, because this is sustaining our living here on it. 물질 문명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키리위나 사람들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다와 땅이 주는 자연의 수확물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땅이 자손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일을 나섭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얀밭으로 향합니다. 키리위나에선 얀을 심고 김을 매는 작업은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여자의 땅에서 나온 소작물들만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만 땅을 상속하는데요. 그래서 얌 재배법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kana ma kama unonu sa a kawalu wanu ma kama walu was papa isi si wali litu ma esa minas baka itula kaya sa ebi bagula spela baka tekim to subo bin kwal sa makala inisi aya kami sa laka bitula.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키릴리나 여인들. 그녀들은 매일 부지런함으로 땅을 일궈갑니다. 여인들의 땀방울이 땅을 지켜내듯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 중심엔 여인들이 있습니다.